이데일리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네요. 조회수 3천만 회 말레이 불닭볶음면, 이제는 한국의 역수입이라는 기사. 말레이 야시장 명물된 불닭볶음면 오므렛, 치즈 구두감과 살짝 튀겨진 면발, 존 맛탱, 동남아시아 등 현지 식문화 스민 불닭볶음면. 오신들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라고 써있네요. 치즈 구두감과 불닭은 매운 소스가 어울려져 칭찬을 자극한다. 살짝 튀겨진 면발은 묵진한 계란과 입속으로 말려들어와 혀를 감싸는다. 중간중간 먹는 소시지도 별미다. 단짠매, 담백하고 짜고 매운 매력이 확실하다. 라면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끼 식사 간 느낌이다. 외국인의 레시피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위화감 제로, 제조리 의사 100% 취향 저격이다. 삼양식품 003230의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글로벌 신드롬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0%에 이른다. 단순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식문화에 녹아들었다는 분석이다. 현지 레시피가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말레이시아 야시장의 명물이 된 불닭볶음면 오므렛이다. 시장 한 점포에서 현지 음식인 무따박 을 겨냥해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는데 오므렛과 비슷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무따박은 팬케이크처럼 고기와 야채로 속이 채워진 동남아시아 요리다. 현지 인플루언서들의 소개로 대박을 터뜨리더니 이젠 동남아 지역 넘어 한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과연 역수입한 레시피의 맛은 어떨까? 직접 불닭볶음면 오므렛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필요한 재료는 단 4가지. 불닭과 계란 3개, 소시지 1개, 치즈 2장이면 준비 완료다. 현재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의 조회수는 2천만에서 3천만에 이른다. 조리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불닭볶음면과 소시지를 삶아준다. 이후 프라이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른 후 면수 조금과 면과 소스를 넣어 볶는다. 이후 계란 3개를 깨어 풀어둔 것을 면 가장자리에 두른다. 면 위에 준비한 치즈 2장과 소시지를 올린다.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가장자리부터 위로 말아 올린 듯 반대편으로 덮는다. 이후 불닭 플레이크를 위에 뿌려준다. 계란을 잘 덮은 데만 성공하면 오므렛과 같은 요리가 완성된다. 젓가락으로 계란을 살짝 들쳐내면 면을 집어내면 꾸덕한 치즈 묻어 모락모락 김과 함께 나온다. 오코노미야끼의 흡사한 느낌이다. 가장 큰 강점은 맛의 균형이다. 치즈 계란과 함께 먹으니 매운맛이 상당히 중화됐다. 야채까지 넣으면 손색없는 한끼 식사가 될것 같다. 두 문화가 융합으로 불닭 요리로 탄생한 셈이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닭 레시피를 공유 중이다. 라이스 페이퍼에 불닭과 치즈를 싸먹는 베트남식 방법도 있고, 계란 흰자를 면과 삶은 후 치즈를 넣는 소스에 비벼먹는 파스타식 레시피도 인기다. 일본 라멘식으로 즐기는 법도 있다. 소스에 마요네즈와 기름을 넣고 물을 넣어 끓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갈수록 불닭 레시피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불닭 볶음면이 해외 성공 요인으로 모드슈머 트렌드를 뽑기도 한다. 모드슈머란 소비자가 기존 음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다. 불닭 볶음면이 너무 맵다 보니 각국의 방식으로 이를 중화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현지 식문화에 스며들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재미를 느끼고 SNS에 공유하며 바이럴 효과까지 나왔다. 특히 K 매운맛의 세계화로 부수가는 시간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 한국 매운맛은 기본적으로 장르를 기반으로 한다. 향신료만 의존하는 외국 매운맛과 다르다. 덕분에 어느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사천 음식, 베트남 남미 고추 매운맛보다 범용성이 훨씬 넓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불닭 볶음면을 처음 구안한 김정수 삼양은 라운드 스퀘어 옛 삼양 식품 부회장은 불닭 볶음면 개발 위해 2톤에 달하는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 소스 수출량은 지난 1824톤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6년 73,698톤을 대비해 78.9%를 증가한 수치다. 불닭 볶음면 오믈렛에서 등장한 K소스 수출 증가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셈이다. 삼양의 불닭이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네요. 참 대단하네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 한국 맛이 K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의 삼양 불닭 볶음면이 말레이시아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토속적 방식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삼양 라면, 불닭 볶음면의 세계화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라면은 일본이 원조이지만 지금은 한국이 개발한 라면이나 만두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거듭난 개발과 연구의 덕으로 옵니다.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또 덧붙여서 지금 또 Y 기업이 자기 그 회사에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도 하고 독극물도 저기 카조물 기준치 30배를 갖다가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내려서 대구 구미 부산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Y 기업이 지금 우리 집 주변으로 싹 하수인을 갖다 심어놓고 자기들의 이런 악랄한 것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뭐 청구살인도 시키고 뭐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핸드폰을 뿌옇게 만들어요. 그 핸드폰 전문가하고 독극물 전문가를 갖다 우리 집 주변으로 지금 다 배치해놓고 파이프로 우리 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흐리죠? 서명도 없죠. 아주 어제까지 해도 선명했던 이 화면을 그전 핸드폰 세 개를 다 망쳐놨는데 그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지금 이게 HID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명도가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을 지금 뿌옇게 했는데 이것이 닿으면 안개처럼 눈알이 안 보일 정도로 흐려버려요. 이제 시작했네요. 오늘 지금 밝기가 그 전에 선명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다시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9일자 기사로 조회수 3천만 회 말레이 불닭 볶음면 이제 한국의 역수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